남덕유산 눈꽃 산행을 갑니다. 오늘의 들머리는 60령입니다. 60령은 옛날 이곳에 도적대가 많아 60령이 모여야만 이 고개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졌으며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를 이어주는 큰 고갯길입니다. 출발 고도가 해발 698m입니다. 새벽 3시 60령에서 출발합니다. 60령에서 할미봉까지는 2.5km 거리 오르막 구간이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초반부는 완만한 구간을 걸어가다가 할미봉에 가까워질수록 거친 급경사의 앞능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미봉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영토 격전지였으며 전쟁 통해 병사들이 먹을 쌀을 쌓아놓은 한미성이란 말이 할미봉으로 바뀌게 됩니다. 출발한 지 1시간 30분 만에 할미봉에 도착했습니다. 할미봉이란 빨간 글씨체가 인상적입니다. 이제 서봉으로 갑니다. 할미봉에서 서봉까지는 5km 거리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능선 구간입니다. 할미봉에서 서봉까지의 5km 능선 구간이 이번 코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 40분 만에 60령과 서봉의 중간 지점인 삼자봉을 통과합니다. 삼자봉에서 덕유산 서봉까지는 2.1km 거리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힘든 능선 구간입니다. 원래 힘든 구간이지만 눈까지 내린 미끄러운 구간이라 아이젠까지 착용하다 보니 두 배는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캄캄할 때 올라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덜 힘든 편이었습니다. 어느덧 해발 1231m 지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서봉과 남덕유산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서봉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덕유산은
경남 거창과 전북 장수의 경계를 이루며 정상 높이는 해발 1,507m입니다. 역시나 남덕유산은 눈이 오는 겨울철에 눈꽃 산행 장소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남덕유산 명칭의 유래는 지리산 다음으로 덕이 있다는 덕유산 연봉들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남덕유산이라 불립니다. 서봉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봉 가는 능선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남덕유산은 덕유산 최고봉인 향격봉 남쪽에 있는 덕유산의 제2봉으로서 황강과 남강, 금강의 상류를 흐르는 여러 하천들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서봉에 가까워질수록 거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걷고 쉬고를 무한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출발한 지 5시간 40분이 경과했고 서봉에 도착했습니다. 눈보라로 인해 조망이 가려져서 살짝 아쉽습니다. 60령에서 7.3km를 왔고 이제 남덕유산까지는 1.5km 남았습니다. 서봉 헬기장에 홀로 있는 텐트가 인상적입니다. 서봉에서 급경사 내리막 구간을 길게 내려갔다가 또다시 남덕유산으로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게 됩니다. 남덕유산까지는 이제 300m 남았습니다. 남덕유산까지 300m 거리 오르막 구간입니다. 남덕유산에 가까워질수록 멋진 상고대를 볼 수 있습니다. 남덕유산에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덕유산까지는 이제 100m 남았습니다. 서봉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남덕유산에 도착했습니다.
남 덕유산 또한 곰탕 조망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서봉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계단길로 내려가면 경각사로 가게 됩니다. 서봉 방향으로 올라온 길 100m 거리 정도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삿갓제 대피소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남덕유산에서 월성제까지는 1.4km 거리 내리막 구간입니다. 남덕유산에서 1km 왔고 이제 월성제까지는 400m 남았습니다. 출발한 지 7시간 30분 만에 월성제에 도착했습니다. 황점마을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월성제에서 황점마을까지는 3.8km 거리 내리막 구간입니다. 월성제에서 300m 정도 내려가면 월성안전쉼터가 있습니다. 월성제에서 300m 왔고 이제 황점마을까지는 3.5km 남았습니다. 황점마을은 덕유산 국립공원 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 상태는 좋습니다. 월성제에서 800m 내려왔고 이제 날머리인 황점마을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60령에서 11.8km를 왔고 이제 날머리인 황점마을까지는 2.2km 남았습니다. 출발한 지 9시간 만에 월성 탐방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지를 걷는 구간입니다.
황점 마을까지 200m 거리 도로를 따라서 걷는 구간입니다.